이건 아니에요. 바보 같은 짓입니다. 새로운 삶을 살아요. 이제 제니퍼의 인생을 살아요. 유 감독님, 어서 나가요. 당장 나가지 않으면 사람 부를 거예요.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? 지민 씨, 마침 잘 왔네요. 지민 씨 남편분 좀 어떻게 해봐요. 왜 남의 문제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지 모르겠어요. 당신 이 여자한테 무슨 소리를 한 거야? 정말로 지민 씨 오빠하고 결혼할 생각이냐 그러네요. 제발 평지풍파 일으키지 말아달래요. 지민 씨가 날 너무 싫어해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요. 나뿐인 줄 알아요? 우리 식구 모두 당신 싫어해요. 재수 없는 여자라고 생각해요. 당신 아직까지 뭐해요? 나가요. 제니퍼 이사님, 지금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고 있긴 한 거예요? 주가가 하락하고 회장님이 검찰에 소환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도 알고 있나요? 네, 알아요. 당신이 나타나고 나서부터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다는 것도 알아요? 그게 왜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죠? 오랫동안 썩고 굶았던 게 이제 와서 터진 거 아닐까요?